민세야, 뭐 이적하게 됐다고 보상 선수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미웠죠. 치약산 고라니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안돼 그럼 큰일 이거 나죠. 이제 썸네일로 쓰는 거예요. 어떡해,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번에 TV 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수입니다. 이제 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기분도 좋고 감회가 남달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DB 구단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이제 익숙한 곳에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좀 어색해요. 근데 다들 그냥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종규랑 경민이가 먼저 좀 많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오늘 첫 이제 미팅을 했는데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시즌이 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이제 모비스 있을 때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지어주신 별명인데 들어갑니다. 코트에서 토킹도 좀 많이 하고 제가 봐도 영상에서 보면은 목소리가 또 더 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DB 계약 발표 나고 뭐 팬분들께서 뭐 치약산 고라니로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좋다 그래요? 나무위키 닮았어 아니 이강인이 영현이 형을 닮은 거지. 닮은 사람 많아요 저. 약간 그런 좀 찾으시는 재미가 좀 있으실 거예요. 좀 다른 별명들도 몇 개 있거든요. 인생 그래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오늘 거침없습니다. 그래? 저는 딱 짧게. 딱. 그렇죠. 이런 거 써도 상관없잖아. 저 보상 선수 이적 충격 이런 거 써도 상관없잖아. 나는 그 모비스 그 TV에서 나 제일 싫어했어. 재미없다고. 말 안 해.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가? 약간 있어. 네, 됐습니다. 저는 짧게 딱 프로 드래프트 할 때부터 딱 2015년도에 드래프트로 이제 처음 DB 지명됐을 때 기분이 좋았죠. 이제 우승 한번 하고 했죠. 이제 뭐 챔프전에서는 아직 준우승 했지만 아쉽게 기분 좋게 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자라면 가기 싫어하는 군입대를 이제 26살에 시즌 끝나자마자 경민이 형이랑 같이 해서 나름 만족스러운 군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슬기롭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종규 형이 DB로 이적을 하면서 제가 보상 선수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후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민재야 뭐 이적하게 됐다 보상 선수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비웠죠.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PX에서 빵또아를 하루에 한 5개씩 먹은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빵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금지를 내릴 정도로 그때 안 먹고 있었는데 네. 살이 많이 쪘겠는데 그때? 아 다시 쪘죠. 열심히 뺐다가. 어찌됐든 이제 이적했으니까 새로운 팀에 2020년도에 LG에 제대해서 잘 적응해서 22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잔 부상도 있고 뭐 무릎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고생을 했어가지고 좀 이게 낮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23년 31살 돼서 FA로 DB 다시 돌아왔으니까 딱 높게 이거를 좀 부각시켜주세요. 네, 이거를 제가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좋은 선수잖아요. 종규 형이 이제 국가대표 센터고 하니까 이제 너무 좋죠. 저는 제가 잘 보좌를 해야 될 것 같고 제대하고 종규 형이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럽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약간 이제 애정을 담아서 그래서 우승이죠. 더 계속 올라가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면 돌아온 거에 있어서 팬분들께서도 이제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농구 했을 때부터 좀 했는데요.
좀 제일 높은데 좀 경희대 시절 때가 좀 가장 좀 재밌게 농구했거든요. 와이프를 좀 21살 때 만났어요. 21살 때 만나서 이게 쭉 이제 좀 하고 이제 결혼 1년 차 그때가 이제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좀 프로 오고 나서 제가 뭐 좀 특별하게 좀 활약도 없고 기회도 못 받고 그러면서 좀 힘든 많이 엄청 힘들었어요. 31살 때 약간 이때부터 좀 기회도 좀 얻으면서 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희망도 가지면서 운동을 했고 좀 작년에도 좀 저한테는 제일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 그다음 뭐 수비 5골 상도 받았고 좀 좋은 결과를 얻은 시즌이어서 이제 좀 중간으로 왔다 이제 올라가자라는 생각과 이제 DB로 이적하게 돼가지고 초록아트 하면서 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좀 이렇습니다. 좀 많죠. 뭐 운동도 워낙 힘들었고 경희대가 그때 당시에는 좀 엄청나게 힘든 운동으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니까 이제 술도 한 잔 같이들 마시고 서로 이제 힘내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고 뭐 에피소드야 많지만 좀 네, 약간 좀 뭐 그런 게 좀 이제 서로 그냥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DB 와서 좀 하나가 같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시너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연락 왔고 이제 뭐 종규는 이제 BC 그 쉴 때 운동 같이 했거든요. 그 경민이는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 성사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먼저 연락 안 하냐고 너무 다들 축하하고 잘 왔다고 잘해보자고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민수랑 분명히 가진 장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럼 그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DB 성적에도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선수 하나들 다 똘똘 뭉쳐서 우승이라는 좀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외로 잘 모르는 윈디. 당연히 이건 당연히 알죠. 이건 알죠. DB 팬분들이 엄청나게 열성적인 팬분들이라는 거는 다른 선수들 다 알지 않나? 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이름이 DB 프롬이 아니에요? DB TV? 맞아요? DB TV 맞죠? 구독했죠? 저는 아직 이제 하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전 구독은 안 했는데 알 것 같아요. 그 윤호 형 선배님 은퇴 영상? 정호 형 그건? 군입 때? 어, 군입 때? 머리 미는 거? 봤어요. 봤어요. 편집해주세요. 이거는 네, 편집. 안 돼. 그걸 이거 이제 썸네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떡해. 큰일 났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권순철 단장님? 똑같아요? 손가락 아닌가? 손가락?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아닌가? 약속? 약속이에요 이름이? 초록 대장? 초록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약속 대장. 그럼 그린 대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땡땡땡. 아 생각해봐. 너 생각난다 지금. 생각 말똥말똥한데. 그린 몬스터? 잊지 않았습니다. 그린 몬스터?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 종합 채울까? 명륜동. 명륜동이요? 여기가? 그런 것 같아. 맞죠. 지도를 몇 번 봤어요. 지도. 극장이죠, 극장. 권순철 단장님? 안녕하세요, 윈디들. 이번에 새로 이적하게 된 김영현입니다. 제가 이제 타팀에 있었을 때 항상 원주에 오면 수많은 원주 팬분들의 그 윈디들의 응원이 때문에 제가 길을 많이 못 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응원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힘이 나고요. 그렇게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해서 팀이 좋은 승리, 재밌는 경기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윈디분들 서민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린 선수여서 이제 멋모르고 플레이하고 활기차게 했는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서 오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체육관에 올 때마다 이제 윈디 분들의 함성
그 당시에 느꼈던 함성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 만큼 빨리 적응하고 또 이제 잘 으쌰으쌰해서 또 영현이랑 같이 이제 좋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